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나 콘서트. 모나콘. 모나콘. 아, 네, 드디어 시작하는 건가요?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와, 오늘 진짜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저희 첫 회 때가 어땠죠? 12월 26일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네. 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희 네. 했는데요. 저희 두 사람이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 오늘 첫 무대를 장식해 주실 우리 모나 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와우. 네. 노래하겠습니다. 제목은 웃긴 뽀뽀.
happy slow mo melody like I have tried so many times before. But I can't really tell you what is wrong. But all that comes out is another sad song. Maybe it's because I slept too long and nobody called me on the phone. Maybe I should eat down, have some fun, do small talking, drink till the morning sun. Maybe I should buy a brand new dress or learn up a useful game like chess. S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나 씨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 그 팀인가요? 그 팀입니다. 아이고 이거 또 대단한 섭외력이십니다. 이분의 꿈은요. 이분들의 꿈은 세계를 주름잡는 길거리 공연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아, 거리의 제왕이 네, 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왜 가능하냐면요, 언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넘버벌 퍼포먼스 팀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된 팀입니다. 올해 데뷔 10년을 맞이한 팀. 아, 10년이면 네, 우리도 이쪽으로 내려가서 봐야 돼요. 저희가 감히 무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내려가서 내려가시죠. 소개합시다. 우리 네. 내려가서 소개합시다. 아, 예, 오세요. 예, 내려가서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네. 자, 우리 팀 포니스트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의자 필요 없어. 의자 필요 없어. 아, 의자 있어요. 아, 그래. 오케이. 네. 조명을 좀 환하게 해 주셔도 되죠? 네. 조금.
Thank you.
사냐 나는 이야기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네. 이야기 우리 단독으로 드리죠. 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그럼 남하시고 저는 네. 이쪽 오죠.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정혜 선생님의 뭐하고 사냐 이야기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막 되게 재밌는 분위기인데 적응이 잘 되기도 했는데 또 막 또 떤다. 그래서 지금 막 분위기 막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막 부끄러움도 많고 제가 말 원래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말솜씨는 없는데 진정성으로 승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뭐 정혜일이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적이 될지 아닐까 모르겠는데 분위기 걱정하지 마세요. 분위기는 제가 그래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아, 네. 그냥 얼마나 그래서... 떨어지는지 한번 보죠, 한번. 네. 그래서 그냥 바닥을 한번 칩시다, 우리. 어떻게 말할지는 몰라도 준비한 대로 좀 생각해 온 대로 해 보면요. 저 그냥 2000년에는 저는 죽을 뻔 한 세 번 정도 했었거든요. 여기 또 모르는 분도 많이 있죠. 저 처음 보는 분들도 그래서 그 약 잘못 쓴 게 있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한 세 번 정도 죽을 고비를 겪고 보니까는 그게 무슨 약이었어요?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예, 어렸을 때 아토피가 조금 중학교 때인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 예, 예. 그래서 그 부작용을 아저씨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의사 아저씨가 그냥 먹어도 되는 거라고 해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계속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작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약 이제 오래 먹으면 이제 쇼크 회사에서 일단 죽고요. 아니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약을 끊어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이렇게 간단하게는 막 화상같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막아두고 있으면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막 팔팔 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가둬두고 있으면 이제 열이 이렇게 있다가 약을 안 먹으면 이제 빵 이렇게 돼서 온몸이 다 망가져서 한 네, 몇 년 동안을 뭐 못 걸어 다니고 피부 다 찢어져서 피랑 진물 쫄쫄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못 걸어 다니고 네 뭐 그렇게 했어요. 뭐 밥도 못 입도 다 찢어져서 표정도 못 짓고요. 그 병원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은 안 가야 되잖아. 의사 그 방배동에 있는 뭐 네 방배동 네. 방배동 사세요? 네. 네. 에? 아 근데 거기 병원 말고도 대부분의 그 양방에서는 그냥 그걸 다 줘요. 주면서. 네, 대부분의 생각을 다 줘요. 거기가 특별히 모여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걸 그냥 주고요. 한방에서도 가도 뭐 나름 자기가 만들었다고 약을 주는데 그거에서 치료 받은 사람은 그걸 별로 본 적은 없고 이게 워낙 난치라서요. 그래서 뭐 복잡해요, 네. 그래서 세 번을 죽을 고비를. 네, 죽을. 네,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런 경험을 이제 좀 아 이렇게 내가 가는구나. 이런 경험을 몇 번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걸 버텨냈어요. 아 뭐 짧게 얘기하면 죽으려니까 이제 아쉬워가지고 이제 죽으려니까는 뽀뽀 못한 게 아쉬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텼더니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그래서 올라갔어. 예, 우리 탔어.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는데요. 일단 그 2000년 이후로도 이제 계속 고생을 많이 해서 계속 아픈 상태가 있어서요. 이제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참 지나가다가 한 2005년 정도 돼서는 이제 제가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좀 약간 마음이 올 때에 아 이 정도는 이제 죽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생각을 시작하면서 이제 책을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뭐 게임하고 강아지랑 싸움하고 이렇게 하다가 와. 맨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 심심하잖아요. 이게 맨날 강아지랑 놀고 그럼요. 게임 하루 종일 하면은 뭐 멍해지고 막 이러니까 걔랑 하니까 멍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책을 보면서 이제 책을 보는데 이제 생각이 조금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00년 때 생각을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은 거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거를. 2000년 때 내가 죽는구나 했는데 이제 고통을 이겨내다가 이렇게 아픈 거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한참 보내다가 이제 5년 6년 되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장난스러운 책들 그냥 강아지 키우는 책들 뭐 스파이 되는 법
막 그런 것들 책을 봤어요. 막 생식 책들, 상식 책들, 뭐 잡학 이런 거 뭐 보고. 아, 방금 정확히 좀 상식 책이죠? 책이라고. 생식 책이 아니라 생식 책.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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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뭐 잡학.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네. 내가 지금도 생식 먹어야 되나. 네. 아, 그 생식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전 다른 생식 생각해가지고. 아까 병원 얘기 나오고 생식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건 줄 알았습니다. 아, 저 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아, 죄송합니다. 계속. 네, 여기 잠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뭐야? 아, 그래서 상식 이제 책. 네, 그 고난 같은 책들을 보고요.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우리 집,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때 집도 몇 번 망할 때라서 또 그 경제적 힘든 것도 되게 와서요. 밥 못 먹고 진짜로 쌀 떨어져서 밥 못 먹고 이러면 되게 거시기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 눈물빵 그 얘기도 딱 진짜 와닿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난 책들 막 보면서 왜 사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나요? 뭐 이런 책 제목도 있거든요. 막 그런 거 봐도 잘 모르겠고 답은 모르겠고 그래서 그 물음표를 가지고 막 계속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왜 태어난 거지? 왜 태어나서 이렇게 나는 힘들기만 한 거지? 왜 이렇게 아프고 돈은 없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저는 꿈이 2009년에 처음 찾아서 그때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막 책을 찾아보면서 막 생각을 막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도 막 생각을 조금 시작하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때 제일 많이 또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이제 2005년 6년쯤에는 조금씩 밖에 나갈 때인데 만나면은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네. 막 이러고 그냥 가고 뭐 하세요? 그러면 백수니까 할 말은 없고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럴 때라서 근데 제 여동생은 되게 활발하거든요. 제 여동생한테 항상 욕 먹으면서 자라가지고 네, 막 되게 활발해요. 막 술 아무 데서나 잘 먹. 네.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되게 활발했는데 나는 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속상했어요. 나는 남자인데 이렇게 성격이 소심하고 여자애는 활발한데 근데 그걸 항상 자주 생각해보다 보니까는 깨달아지는 게 아 내가 성격이 원래 이게 내향적인 거구나 이게 꼭 나쁜 거를 떠나서 물론 좀 남자면 활발한 게 좀 좋은 경우가 많긴 맞겠지만은 아 이게 내 성격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조금 이게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좀 부끄러운 행동이 나왔어도 옛날 같으면 아유 왜 그래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때는 아 내가 원래 부끄러우니까 괜찮아 이게 되고 한 번도 용기를 내게 되면은 잘했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도 그렇게 더 보나고 하다가 이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찾기 위해서 또 막 여러 가지를 막 관심을 가져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7년 돼서요. 네 사실 오늘 거 주제 좋아서 저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거 잘 말 안 하는 건데 2007년에 이제 2006년부터 나는 왜 사는 걸 막 고민하다 2007년 돼서는 그럼 사는 게 뭐지? 이거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특히 또래한테는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공부나 하든지 취직하든지 이러라고.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40대, 50대 분들한테 사는 게 뭐였더니 요즘 힘드니?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거인데 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원래 인생이 그래요? 막 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또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책을 보고 죽기 전에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야기들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5개월 동안 그거를 고민을 했어요. 산다는 게 뭘까? 그러다가 나름 일단 그 이후에 그러다가 온 생각은 뭐였냐면 계속 살면은 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구나. 이거를 저는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삶의 끝은 죽는다는 것인데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는 것은 죽은 것인데 그래서 나는 사는 게 죽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것을 어디다 바치는 것인가 이게 생각이 왔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게임을 하면서 내 인생을 목숨을 바치는 거고 누군가는 공부를 하는데 목숨을 바치는 거고 누군가는 그냥 열심히 뭐 많은 이성을 만나고 많은 차를 타고 그냥 비싼 집을 사는데 목숨을 바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 목숨을 조금 더 소중한 나만의 인생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든지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조금씩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생각했던 문장들이
그 처음에는 이제 책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을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를 또 물음표 가지고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더 보다 보니까 잘하는 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책을 이야기를 보면은 인터넷에서 뭐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책이나 그 주위에 좋은 멘토가 없으면은 그건 힘들어 현실이랑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분은 그거를 포기하겠죠. 근데 저는 물음표 가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잘한 일을 일로 참은 분도 있었고요. 아까 이영석 대표님 책에도 보면은 그분이 원래 좀 이렇게 마케팅 감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일로 삼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개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좋아하면서 잘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라는 문구를 찾았어요. 이게 한 700권 정도 이걸 쓸 때인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가 뭐가 맞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나간 거고 그 과정에서 또 그런 문장들을 그런 내 삶과 내 인생의 목적에 관한 문장들을 찾으려고 계속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요 강의 많이 할 때 내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남을 기쁘한 길을 뭘까 이거 많이 던졌었는데요. 사실 더 제가 찾아 넣은 문장은 나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조금 더 가진 것 원래 그러니까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그것도 사명인 거고 조금 나눌 줄 아는 이런 게 돼야 되는 거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뭐가 되냐면요 부족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건강을 잃어봤고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그런 인생 방향에다 넣은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건 또 재밌는 걸로 하면 그냥 설레는 것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냥 막상 하고 싶 막연히 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패러글라이딩이 되든지 뭐든지 됐든지 근데 패러글라이딩 그래서 해봤는데 다시는 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가니까는 아저씨가 뒤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것도 기분 나쁘고 맞아 그리고 막 아저씨가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되게 하얘지시네 이러면서 막 빙빙 돌리니까는 이게 아름다운 이렇게 나는 걸 생각했는데 막 빙빙 돌리니까 이게 배멀미를 뛰어넘더라고. 바닥에 휙휙 돌리니까는 그냥 한 3분 지나니까 빨리 내려가고 싶다 이 생각만 나는 건데 아저씨는 재미를 붙인 거예요. 이게 난 놀리고 막, 네, 막 더 돌리고 막 그걸 그런 거 막 빼버리고 근데 어쨌거나 설레이는 거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왠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 왠지 좀 부담감 느껴지는 거 이런 문장도 같이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아까 그 전신 다 찢어서 피 나오고 진물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그럴 거인데 그때 하루에 물을 한 20리터 정도 마셨어요. 갈증이 되게 심해서 1.5리터를 다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갈증이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게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나아지고 보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물 없어서 맨날 물 뜨려고 4, 5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에 야생동물 막 습격받고 지뢰밟아서 다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같이 해서 제가 벌고 있는 수입을 그때 한 전부터 해서 한 20%씩 계속 기부를 이렇게 해왔거든. 제가 빚이 그때 2005년 6년 때 부모님 빚에 계해서 몇 억 있었는데 수입이 한 20만 원 될 때부터 계속 20%를 기부를 했어요. 20만 원을 버는데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어차피 뭐 우리 집은 망했으니까 뭐 답은 안 나오고 20만 원으로 빚을 갚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다 일단 기부를 하고 배째를 하는 거죠. 뭐 20만 원에 20%면 4만 원은 네, 4만 원. 그때 제 한 달에 보통 한 2만 원 쓰거나 뭐 2만 원 안 쓰고 막 이랬거든요. 하루에 2만 원이요? 아니, 한 달에. 그러니까는 저보다 덜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모든 밥을 얻어 먹고 그다음에 교통은 이걸로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는 뭐 이게 그러면 그때 20만 원 벌 때부터 20%를 무조건 기부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감사하게 점점 수입이 늘더라고. 이제 영어도 조금 가르칠 때거든요. 가르치기 시작할 때. 지금 영어 학원 원장이시잖아요.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에. 그 영어 학원 지금 스토리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제 스토리는 뺐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 스토리는 안 가져왔고 그냥 이 인생 목적 나 뭐 하고 사냐 그것만 목적, 일단은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빼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셨고요.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되신 거죠? 강남에 지금 영어 학원 영남 네, 영어, 원장님이잖아요. 네, 네, 영어 연수 나는 한국에 산다에서 영남 영어 학원 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을 저도 왕초 보였다가 영어가 늘어서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강사로 만들고 있고 그 학생 출신 강사 또 강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05년 6년에 이제 영어 이렇게 좀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 그때도 또 힘들었던 거는 나는 제 용기를 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나 저는 이제 외로웠으니까 친구 없을 때고 자신감도 없을 때니까는 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가면은 그쪽 제가 이 다니던 교회가 좀 부한 지역이었거든요. 애들은 막 돈 많아서 연수 갔다고 이렇게 갔다면서 야 사기꾼 선생님 영어 잘 가르쳐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팍팍팍 박히잖아요. 사기꾼 막, 영어 선생이란 말이 막.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야 뭐 거짓는 영어 선생 뭐 사기꾼 잘 돼가 뭐 이렇게 왜냐면 그 친구들은 자기 생각은 나는 연수를 갔다 왔고 나는 영어 전공인데 너는 전공도 아닌데 왜 영어를 가르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을 하는 거니까 뭐 진짜로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냥 장난으로 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냥 예, 그런 맞아요. 느낌도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치면서 점점점 하오는 거랑 그래서 예 아까 이렇게서 얘기가 샜구나. 그 얘기 모으는 중이었는데 뭐 얘기는 맞지만은 네. 네 나는 왜 사는가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살다는 거는 목숨 바치어서 어딘가에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좀 설레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원래 가진 것 원래 좀 부족한 것 부족한 것은 이해하기 위한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부담되는 것 왠지 부담 가는 것 부담이 단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느낌은 전해지면 될 것 같고요. 괜히 이렇게 막 좀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넣고 그다음에 또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맨날 봤던 문장 중에 하나는 어저께 이기줬더니 좋아하길래 가져왔는데요. 너는 내가 받은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 문장 적어놓고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 여기서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뭐 부모님 이 너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부모님을 생각하셔도 되겠고 뭐 그냥 하늘로 생각하셔도 되겠고 종교가 있으신 분은 신으로도 되겠고 그러면 처음에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제 많이 고민스러웠던 거는 막 제가 되게 뭐 외모가 되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씩씩한 것도 아니고 성격은 막 소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막 고민을 했는데요. 네. 근데 뭐 받은 거 굳이 말하면 이제 좀 소심하거나 이런 거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조심스러운 거고 세심한 거고 생각이 많은 거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제 여동생의 활발함 거꾸로 가면 이 친구는 좀 생각 없이 움직이니까 사고를 많이 칠 수 이렇게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성격이 막 괄괄하고 이런 분들은 또 거꾸로 막 소심한 사람을 좋아 부러워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남의 재능만 남이 가진 거 저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없는 거를 막 자꾸 갖고 막 그런 식으로 해나간 거였거든요. 해다 보니까는 제가 받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얌전한 편이니까는 뭐 이거는 그냥 의미상으로만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활발한 분보다 오히려 책 보는 게 맞는 거니까 방에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가 못 걸었었고 숨도 못 쉬었었고요. 많이 아플 때 숨을 잘 못 쉬었거든요. 이렇게 쉬고 막 그런 거랑 눈 못 뜨고 밥 못 먹고 이렇게 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손도 못 썼고 생각을 해 보니까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못 걸었었는데 발을 선물 받은 거고 손을 선물 받은 거고 목소리 선물 받고 그다음에 이런 감각도 선물 받은 거고 시각, 후각, 청각을 다 선물 받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 어떤 병이 있어서 눈병이 있어서 시력을 잃게 됐는데 이걸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고 나는 뭐 돈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를 들여서도 이거를 내서 내 눈을 고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감각과 내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태어났을 때보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군가 계속 설사 고아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케어받고 신경 쓰고 키워졌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아 내가 빚진 인생이란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돈 같은 경우도 이게 내 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돈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하나가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처음에 20만 원 중에 내 천 원을 어디다가 해 이걸 이게 깎아를 사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쪽에다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누군가 나한테 빌려준 돈인 거죠.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거를 뭐 5만 원은 내가 쓸 수 있는 거고 감사하게도 나머지 억이는 나머지 얼마는 그쪽으로 가게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기부를 계속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영어를 뭐 잘하게 된 것도 사실 선물 받은 거라고 해도 되니까요. 물론 영어를 못 하다가 제가 노력을 해서 영어가 는 건 맞긴 맞지만은 네, 어떻게 그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돼서 성장한 것도 다 선물 받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누고 물론 이제 이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나누고 무조건 봉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 좋아하고 잘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을 때 그 대가를 꼭 감사 인사만으로 받기는 또 안 되고 하니까 자본주의고 그러니까 돈이 돌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돈 받을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좀 제가 꿈꾸면은 그대로 원할 수 있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아서요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지금은 뭐 너무 재밌어서 일단 가져온 이야기는 이런 거를 가져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모가비 팀이 드디어 모가비 왠지 모나코에 어울리는 모가비. 모가비. 원래 다 모짜로만 시작하는. 모짜로 시작하는. 네. 와. 저희 모가비 팀 일단 나오셔서 네. 우리 모가비. 준비를 좀 일단 해주시면. 저 보컬 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저 보컬. 보컬이요 너무 와. 매력 있는 분입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에즈롱 에즈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준비됐으면 다음 곡 바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여러분들 좀 그래도 아실 만한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흥이 나시면 이렇게 춤도 추시고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만한 곡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해지고 싶은 이유는 무슨 일인가요? 네, 그래서
Thank you.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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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있습니다. 이번 이 시점에
감사합니다.